자, 36번부터 38번 지문은 어떻게 보면은 철학 지문일 수 있어. 잘 보세요. 자, 지금부터 저기 봐봐. 어디까지 가야 되지? 요까지 가야 되죠? 자, 그러면은 NED라는 게 뭡니까? NED 죽음의 경험인데, 그지? 죽음에 가까이 갔던 경험이죠. 죽음에 가까이 갔던 경험인 NED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죽음에 가까이 갔던 경험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렸는데 5분 후에 살아나면 과학이야 비과학이야? 비과학이죠. 그 비과학적인 양상의 대명사가 NED입니다. 됐지? 비과학적인 어떤 양상의 대명사를 NED라고 해요. 죽었다 살아나는 거니까. 그게 나온 거고, 자, 봐봐. 이 지문 자체에다가 별표를 하세요. 굉장히 좋은 지문입니다. NED의 현대적 평가에서 아이덴티피어블, 뭡니까? 식별 가능한, 확인될 수 있는 사회화학적 변수들은 사회화학적 변수는 뭐야? 과학적 입장에서 봤을 때 NED와 같은 그런 비과학적인 것은 인정 안 하겠죠. 그치? 그런데 그게 아니고 in any way, 어쨌든 사회과학에서는 compromise 무슨 뜻이죠? 타협하다. 그리고 명예 등을 손상시키다. 그런 뜻이잖아. 그치? 타협하다만 알면 안 돼. 그러니까 compromise, 훼손시키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즉 NED가 비과학적으로는 보이지만 하나의 현상이니까. 파라메타 하면은 얘는 매개 변수라는 뜻이에요. 매개 변수. 그 매개 변수는 그 NED라는 그런 경험에 있어서의 authenticity가 뭐야? 그렇지. 그러니까 NED가 어떻게 실제로 벌어지는 현상이니까 과학적으로 NED 현상을 부정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게 뭐예요? 훼손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잘 보세요. 어떻게 쓸 거냐 하면 지금 되게 복잡하니까 NED, 비과학을 빨간거로 밑줄을 끌 거야. 그러면 과학적인 거는 파란거로 밑줄을 끌 겁니다. 됐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파란색은 지금부터 과학적이 되는 거고 빨간 거는 비과학적이 되는 겁니다. 내용이 복잡하니까. 그래서 왜 compromise를 썼는지도 이해를 해야 되고 authenticity가 어떤 의미인지도 이해를 해야 되죠. 자, 첫 문장 다시 해석할게. NED의 현대적 평가에서 확인될 수 있는 아이덴티피어블, 식별 가능한 그런 사회화학적 변수들은 in any way, 어떤 방식으로건, 그치? 어떤 방식으로건 그 경험, 즉 NED죠? 그 경험의 authenticity, 진위,
여부, 그지? 진위 여부, 그런 형상적 진위 여부를 컴프로마이즈, 훼손시키지 않습니다. 즉, LED가 비과학적으로 보이지만 하나의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로 벌어지는 현상이니까 과학적으로 LED 현상을 부정할 수 없다는 얘기야. 됐지? 그래서 훼손시킬 수 없다. Compromise, not compromise를 쓰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야? 인정해줘야 된다는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과학적으로 증명됩니까? 아니죠. 그것을 과학이 부정하면 안 된다는 말이야. 쉽게 말해서. 그게 이 글의 메인이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컴프로마이즈를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고, 그치? 훼손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게 어떤 뉘앙스인지도 알고 지나가야 되는 거지. 자, 그럼 봅시다. 자, 다음에, 아, reduce A to B. 아주 독해할 때, 우리를 까다롭게 하는 게 있지. 이것도 논리하면서 한번 했습니다. 이게 뭐였지? A를 B로 감소시키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A가 B가 되게 하다라는 뜻이 있죠. 복잡할 때, A가 B로 되다, 그러니까 B로 되다, 바뀌다, 이렇게 하죠. B가 되다, 또는 A가 B로 바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려는 시도예요? 뭐 하려는 시도야? 코젠 이펙트 하면은 인과의 법칙이죠. 인과의 법칙. 인과의 법칙은 과학이야, 비과학이야? 그렇지. 파란 색깔로. 인과의 모델, 법칙. 그치? 자, 봐봐.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시도. 이때 그 경험은 뭡니까? 그 경험은 LED겠죠? 비과학적. 저기 죽었다 살아나는 그러한 경험. 그러니까 그러한 경험을 소위 인과 모델로 바꾸려는 시도는, 그러니까 어쨌든 안 좋은 거니까, 그지? 그 뒤 단어를 몰라도, 그지? 자, 봐봐. LED는 인과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거죠. 그지? 그런데 인과의 법칙 모델로 바꾸려는 시도는 그러한 접근법에 있어서는 카운터 프로덕티브, 역효과가 나고, 됐지? 역효과가 나고, 그리고 선입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선입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러한 접근법에서. 그러한 접근법에서. 그러한 접근법이 뭐야? 과학적인 접근법. 다시 말하면 인과의 법칙에 의한 접근법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카운트 프로덕티브, 역효과가 나고, 그리고 저기 역효과가 나고 선입견을 가지게 된다는 거지. 그지? 그저 뭐처럼 부연 설명이죠. Just as 어떠한 중세의 세속적인 현상의 중세의 인식이 기독교 교리에 종속되듯이. 자, 여기서 잘 봐봐. 세속적인 현상은 과학이야, 비과학이야? 과학이죠. 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이거를 비과학이라고 할 수 없어.
왜? 과학이 기독교적인 교리가 비과학이죠. 그치? 그러니까 지금 예하고 예하고 반대 개념이듯이 예하고 예하고 반대 개념인 거야. 됐지? 그러니까 어떠한 중세의 세속적인 현상이 현상의 중세의 퍼셉션, 인식이 기독교 교리에 종속되듯이 됐습니까? 과학이 비과학에 서아디네이트 종속되듯이 그듯이 이런 사회적인 매개변수도 여기에 종속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다 그렇게 쓰고 있는 거야. 자, 봐봐. 자, 다음은 어디 가냐? 다 다음에 여기 현대 과학 또한 다소 데카르트 학파 뉴토니아 학파에 됐죠. 저기 컬티션 하면은 데카르트 학파입니다. 뉴토니언하고 그러면 데카르트하고 뉴토니언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뉴턴은 과학자 아니에요 할 수도 있잖아. 그치? 얘는 학파야. 자, 얘는 비과학이죠. 비과학 하고 현대과학이 대조를 이루고 있죠. 현대과학이 또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과학과 비과학을 컬티션, 뉴턴이언.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현대 과학 또한 다소 데카르트 학파와 뉴토와 뉴토니아 학파의 리메인 갇혀지게 됩니다. 그지? 유지되게 됩니다니까. 갇혀지게 됩니다. 즉, 콤마 찍고 콤마. 본격이죠. 본격. 사고의 르네상스적인 프레임, 틀에 인트렌치드, 갇히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갇히게 됩니다. 자, 올리고 볼까? 자, 잠깐 다시 위로 올려줘봐. 다시 쭉 맞춰줘보세요. 여기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올리기 전에 얘기하면 세속적인 현상이 여기에 종속되죠. 기독교적인 교리에 현대 과학이 여기에 종속되듯이, 그치? 결국은 얘도 여기에 종속될 거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올리고. 자, 여기서부터 보면 되죠? 스트럼블 아웃. 원래 스크럼블 아웃이 뭐죠? 어디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죠? 그치, 스크럼블이. 그래서 실수하답니다. 실수하다. 스크럼블 아웃. 스크럼블 아웃이 실수하다. 스크럼블 아웃. 그러니까 몇몇 연구자들이 방법론적 의심의 교훈이죠. 교훈을 어디에 적용시켜? apply A to B를 쓰고 있죠. 그치? 그러니까 방법론적 의심의 교훈을 개념을 소위 초자연적 현상에 적응시키려고 하면서
방법론적, 방법론적이라는 얘기는 뭐야? 과학적인 거지. 그러니까 과학적 의심을 가지고 초자연적 현상에 접근하면, 이것도 잘 보세요. 과학적인 의심을 가지고 방법론적 의심이니까 파란색 들어가야겠지. 그리고 초자연적인 현상 빨간색 들어가야겠지. 에! 그치? 이러한 것들을 적용시키려고 하면 실수하는 거야. 걸려 넘어지는 거야. 즉 콕 깨지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나요? 실수함에 따라서가 저기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치? 자, 그래서 그들은 미싱 더 포인트, 요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자, 계속 가자. 자, endless, NED의 끊임없는 역사적인 account, 설명이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무수히 많이 일어난 실존하는 경험이잖아요. 그치? 실존하는 경험이니까 NED의 무수히 많은 역사적인 설명. 그치? 이러한 것들은 뭘 제시합니까? 강력하게 대리아를 제시합니다. 대리아가 뭐냐면 세계적 경험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비과학도 우리가 사는데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보면 우리가 파란색으로 색칠한 것들이 과학적인 것들이 과학으로 빨간색, 비과학을 논하지 마라. 전부 다 얘는 과학적인 것은 비과학에 종속되지 않았냐. 역사를 봤을 때.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큰 코 다친다. 포인트를 놓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웨더 이하부터 봅시다. 웨더 이하. 여기. NED가 화학적 활동에 의해서 유발된 건지 아닌지, 아니면 뇌 안에 있는 화학적 활동이 NED의 결과로서 일어난 건지 아니든